제명만세. 제가 은근히 9를 밀고 있었는데 1003회에 9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 보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977회 이 번호들 좀 정감이 가는 게9 14 22 44 요거 네 개가 좀 끌리긴 해요, 저는. 안녕하세요. 제명만세 로또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 1002회 당첨번호를 하나도 못 맞췄어요. 제 자료 중에는 35, 45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제가 간과하고 1시파, 2시파를 너무 주목하다 보니까 35, 45를 놓쳐버리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는데, 열심히 분석해서 번호를 맞춰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당첨 많이 되셨나요? 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1002회 당첨 번호를 보니까 17, 25, 33, 35, 38, 45, 보너스 볼15 이렇게 나왔네요. 네. 당첨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17, 35 나온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17, 35가 910회와 947회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11회, 948회 추첨 결과를 보면 되겠죠. 일단 910회 추첨 결과 보면 1, 11, 17, 27, 35, 39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911회 결과를 볼까요? 911회 결과를 보시면 4, 5, 12, 14, 32, 42 보너스 볼35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한번 골라 보시고요. 계속해서 947회 결과 보일게요. 3, 8, 17, 20, 27,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차 948회 결과 보시면 되겠죠. 948회 보시면 13, 18, 30, 31, 38, 41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18이네요. 지난주에 18이 나올 줄 알고 18을 밀었었는데 안 나왔는데, 여기에 18이 있네. 고민되네. 일단은 18, 오케이. 접수합니다. 그리고 25, 35는 931회, 976회 이렇게 출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32회, 977회 결과를 보시면 되겠죠. 932회 결과를 보시면 1, 6, 15, 36, 37,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38이 또 은근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38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여러분도 원하시는 거 골라 보시고요. 자, 두 번째 25, 35가 나왔던 976회 자료를 볼까요? 4, 12, 14, 25, 35,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977회 자료를 보시면 977회 자료를 보시면 2, 9, 10, 14, 22, 44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은근히 9를 밀고 있었는데 1003회에 9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 보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977회 이 번호들 좀 정감이 가는 게 9, 14, 22, 44 요거 네 개가 좀 끌리긴 해요, 저는. 여러분도 어떠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번외편이죠. 한 번씩 동반 출연한 걸 한번 볼게요. 33, 38에 함께 출연했던 918회 결과를 보시면 7, 11, 12, 31, 33, 38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919회 자료를 보시면 되겠죠. 919회 자료 보시면 9, 14, 17, 18, 42, 44 이렇게 나오는데, 9, 42, 44이 숫자들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18이 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일단 9, 42, 44요세개 숫자를 좀 우선순위로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 38이 나왔던 930회 결과를 볼까요? 930회 결과를 보시면 8, 21, 25, 38, 39, 44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다음 회차 931회 결과를 보시면 931회 결과를 보시면
14, 15, 23, 25, 35, 4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25가 또 다시 한번 나오면서 25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5, 25, 35 이때는 5가 많이 나왔네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골라보시고요. 17, 33이 함께 나왔던 989의 자료를 보시면 17, 18, 21, 27, 29, 3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90회 자료를 볼까요? 990회 자료 보시면 2, 4, 25, 26, 36,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25가 나오네. 일단 25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 33이 함께 나왔던 991회 자료 보시면 13, 18, 25, 31, 33, 4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92회 자료 보시면요. 992회 보시면 12, 20, 26, 33, 44,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또 26하고 45가 좀 눈에 띄는데요. 26, 44, 45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숫자 골라 보시고요. 아, 그런데 992회 자료를 보니까 33, 45가 1002회 때 다시 나왔잖아요. 그래서 993회 자료를 보시면 이번에 1003회에 나오는 숫자가 뭔가 하나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993회 자료 한번 볼까요? 993회 자료로 보시면 6, 14, 16, 18, 24, 42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6개의 숫자 중에서 뭔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18, 42 이 두 개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요거 993회 한번 유념해 보시고요. 그리고 17, 45가 998회에 나왔는데요. 998회 자료 보시면 13, 17, 18, 20, 42,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999회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999회 자료 보시면 1, 3, 9, 14, 18, 28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9가 땡기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숫자 혹시 있으시면 하나씩 가져가 보시고요. 아, 그리고 이 표는 제가 최근에 추첨 결과를 보고 분석을 했는데 최근 10회 이내에 나온 숫자보다는 조금 최근에 많이 안 나온 숫자들이 많이 등장, 그러니까 10회 이내에 나오지 않았던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3회에는 최근 10회 이내 숫자들로만 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 19, 22 이 세 개 숫자를 보시면 한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등장을 했잖아요.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빨리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3회부터 1010회 이내에는 9, 19, 22 이 숫자 3개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숫자 또 어떤 게 있을까? 혹은 28? 28까지 네, 28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오늘 이렇게 빈도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음영 표시된 것 중에 숫자가 한 두 개 정도 나올 거니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14, 18, 42, 44 이렇게 다섯 개 중에 한 두 개 정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14가 나올지 안 나올지 솔직히 잘 모르겠긴 했는데 일단 고려는 한번 해보세요. 자, 마무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숫자가 있으시다 그러시면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확률적으로 높은 숫자들은 14 혹은 9, 42, 44 요렇게가 조금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에 숫자를 못 맞춰서 조금 기운이 다운됐는데, 이번 주 제가 생각한 숫자가 맞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